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쏘고 있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행복해 보이시잖아. 행복했겠지. 콘서트도 하고. 어머! 또 총이야? 동일범 아니야? 너무 충격적이다. 아무리 옛날이라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죽여? 저게 목적이 뭔데 도대체? 갑자기 말하다가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날 것 같아. 차차입니다. 안녕. 제가 그 눈 라식 수술을 해서 조명이 너무 세서 선글라스를 부득이하게 끼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한 유명 래퍼 빅티비 세비지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고 사망 원인은 충사증. 어 진짜? 오늘 미국에서 총격으로 인해 사망한 주민을 시청으로 크리스티나 그림이 들어. 안녕. 가수인가? 너 이거 본 적 있어? 영상을 본 것 같은데? 이것로 엄청 빵 터졌어. 미친 거 아니야? 와 이거 라이브라고? 와 여기서 올 패스 받고 뭐 와 진짜 노래 미쳤다. 보이스라는 프로그램에 나와 유명해진 가수인데 오늘 유명한 가수로 성장해가고 있는 도중에 사고가 생겼어. 아 어떡해. 나이도 너무 젊은 분인 것 같아. Christina Grimmie, the rising young voice star, gunned down at a performance. 아 콘서트 이후에? 행복해 보이시죠? 행복했겠지. 콘서트도 하고. 죽기 직전 사진이야? 되게 해맑아 보이시는데. A man in the crowd shot the singer at point blank range. I mean, two patients. The female patient and the shooter. 미친 거 아니야? 또래 새끼. 왜? 너 왜 쌈냐? 그니까 미친 새끼야. 그 남자는 크리스티나의 팬이었고 그와 결혼하겠다는 망상의 사람이 정신병자였네. 경호원들도 어떻게 해? 팬인 척하고 가까이 가서 그냥 팡 쏘면 경호원들이 어떻게 막아 그거를? 사건이 발생했을 때 크리스티나의 나이는 보다 22세. 아 미치. 죽음 다야? 그니까. 사랑하면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고? XXX 타시오. 나 알아. 나 아는 래퍼인데? 이분이신가? 엄청 유명한 사람이잖아. 응?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나 이름이 독특해서 들어본 것 같아. 나 이런 목소리 좋아해. 와 진짜? And tonight, disturbing surveillance video showing the murder of South Florida rapper XXXTentacion. Surveillance cameras capture the ambush. 아 어떡해. 어머 들어. 갑자기 아니 뭐야? 저 뭐야? 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쏘고 있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왜? 저게 목적이 뭔데 도대체? 사람을 그냥 죽이려고 작정했네. Four men in all are charged in the murder. One of them, Robert Allen, appeared in court this week asking to have his bond reduced. 아 너무 그것만 강탈하고 말지 그냥 왜 사람을 죽여? 고작 루이비통 가방이랑 그 금품 이런 거 훔쳐가려고 사람을 죽였어? 창창한 미래를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벌써 슬퍼. 저 새드를 알아요. 아 진짜? 오 새드를 알아. 뮤빈 나중에 만들어진 건가? 아, 자기 장례식에 간 거구나. 우리도 그때 그랬잖아. 레이디스코. 어 그 사람들 하고 나서 노래가 1위 되고 했었죠. 맞아. 이 사람이 텐타시온이구나. 아 저렇게 젊은데. 유명인이란 이유로 죽은 거잖아 이거는. 저 노래가 1등을 했다는 게 저 내용에서 텐타시온이 살아나잖아. 관에 있다가.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거를 보고 싶었겠어. 그니까. 갑자기 말하다가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날 것 같아. 이 김연아가 갈라쇼에서 이 노래로 한번 무대했었는데 나 레전드지. 가요계 완전 맞잖아. 비틀즈 맞죠? 이 노래 되게 많이 들어봤다. 존 레논? 이 사람도 그런 사고를 당한 거야? 존 레논 아시나요? 아, 네 알아요. 비틀즈의 전 멤버인 걸로도 유명한데 영국 가수지만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비틀즈였던 사람 중에 한 명 총 맞아서 죽었다고 한번 들었던 것 같아. Later that afternoon, they departed their building where they were greeted by a fan who wanted their autograph. Same fan that asked John Lennon for an autograph pulled out a gun and shot him in cold blood in the vestibule of his building. 아 왜? 왜? 도대체 왜? 아 왜 싸? 진짜. 총이 진짜 엄청나게 치명적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아 진짜 개 짜증난다 진짜. 사인해주겠다는 호의를 되게 은혜를 뭐로 봤네? 아 목격한 건가? 팬인가? 아 어떡해 어떡해. He's not dead. John Lennon can't be dead.
이해가 물론 이해가 되는 범죄는 없다마는 잘 모르던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 사랑하던 사람이 죽으면 너무 절망적일 것 같아. 한국 옛날 힙합 앨범들이랑 좀 엄청 비슷한데? 힙합의 전설 같은 느낌? 투파! 아, 투파! 한국에서도 이 사람 노래에 영향 엄청 많이 받았어. 그걸 옛날 래퍼들 막 멋쟁이 신사 막 이럴 때 있잖아. 한참. 아, 나 이 노래 알아. 아, 진짜? 어. 아, 비슷하다. 아, 우와. 맞아. 이 앨범을 마지막으로 총격을 당하는. 아하. 어떡해.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는 맞는 거 같아. What's up, girl? Where y'all going? About to go to the club. Can me and my homegirl go too? Hell yeah. We're going to 662, fall in. Follow us. 아니, 저렇게? 아, 어떡해. 또 총이야? 너무 충격적이다. 아무리 옛날이라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죽여? 저지를 하면 안 잡혀요? CCTV가 없던 시절인가? 엄청 옛날 사람이긴 하잖아. 어이가 없으니까 이유를 찾게 되는 것 같아. 왜? 왜 그런 거야? 빅이 리액션 한 적 있어 옛날에. 그때 내가 너무 좋아서 노래 찾아 듣고 그랬거든. 같이 서로에게 나쁜 사람들. 범인이 안 잡혔어요? 미친 거 아니야? 저렇게 죽였는데 범인이 안 잡혀? 빅이 죽었나? 빅인가? 아, 빅이도 영화가 나왔나 보네. 6개월이면 되게 오해를 하고 자기는 되게 억울한 생활을 했... 뭐 아니었다면? 진짜 둘 다 유명한 사람이긴 한가 보다. 이렇게 전기 영화가 다 나오고. 활동 반응 중에 자꾸 죽여. 스토리라인이 비슷한데 지금? 아! 아! 그... 똑같지? 똑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죽은 거예요? 동일범 아니야? 왜요? 이 아무리 라이브리를 하더라도 그게 셀링 포인트 아니야? 컨텐츠로 썼을 거야 분명히. 자기들은 비스용으로 노래도 만들고 서로 서로 그렇게 하면서. 유명인 죽을 때 자살 이런 율이 올라간다고 하잖아. 주변 연예인 친분 있는 사람 걱정하게 되잖아. 얘 지금 친구가 몇 명이나 이렇게 됐는데 막 이러면서 걱정하게 되는 거 같아. 전 국민적으로 좀 상실감이 너무 클 것 같아.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 총기가 없었으면은 저 연예인들이 죽었을까 싶거든. 총기 소지를 막아야 될 것 같아. 이것만큼 손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치. 저기에 현지에 사는 사람들은 연예인이 총에 맞아서 죽고 막 이런 걸 계속 보면은 너무 불안할 것 같아 마음이. 안녕. 바이. 바이. 바이.